2023 그림의상 최우수 연기자상 남자 부문 MBC 금토 드라마 연인의 남동문 배우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에는 파나소닉 코리아의 이윤성 장모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비와 상금 부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무님과 함께 예,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사진 촬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남궁민 배우도 단독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전달 이제 부탁드릴게요. 정말 기쁜 순간입니다.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남궁민 배우님. 아, 예, 저 어떤 시상식을 올 때보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제가 이 상을 받고 있지만 저보다는 여기 앞에 계신 이 스태프분들 촬영, 조명 이분들이 주인공인 이 자리에 와서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분에게 좀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아, 와, 얼굴들이 다들 수척하잖아요. 네, 퍽퍽합니다. 네. 제가 카메라 앞에 쓴 지 벌써 한 27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스태프들,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이제 4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런 감정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화영 감독님, 딱 카메라를 매달고 제가 감정이 딱 변하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딱 밀고 들어오시고 딱 멈췄다가 다시 밀고 들어오시고 그게 저희가 이제 상대방 배우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 집중이 깨질 때만 해도 너무 다시 집중력이 생기고 가끔씩 시선을 감독님 어디 봐야지 좀 멋있을까요?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얘들아 10원어치만 내려라 10원어치만 올려라 여기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연기를 하는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시선 때문에 상대방이 아닌 감독님의 얼굴을 봐야 될 때도 있는데 밀고 들어오시면서 그 입 모양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 입 모양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연이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 연출 감독님, 또 조명 감독님 탓이고 그리고 우리 조명 감독님 사실 시간이 너무 급한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샤 하나 더 갖고 와라. 아, 우리 또 여자 배우 나올 때는 또 샤 9개까지 된 적이 있어요. 거르고 걸르고 걸러서 제 인물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그 얼굴입니까? 다 감독님이 만들어 주셔서 연인에서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존경하고 이 연인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 연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사랑이 담긴 최고의 수상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